네, 뮤직맨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반짝반짝하게 아주 살벌합니다 이거. 예.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커틀라스가 뭐 은장도 뭐 단검 이런 느낌이죠. 이게 네. 지금 은가루를 확 불어나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뭐 밤하늘의 별처럼 네, 네. 은하수처럼 엄청난 거 아니네요. 이뻐요. 그래서 이쪽은 은검, 은검. 여기는 은총, 은총. 아, 네. 아, 굉장히 실버건, 네. 실버 커틀라스. 오늘 은총이가 또 머리를 또 이렇게 실버로 새로 해가지고 네. 네. 확실하게. 네, 오늘은 은색 컨셉입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한 30년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서둘러가 미리 합니다. 미리. 예. 네. 자, 그러니까 까말 때는 하얄려고 하고 하얄 때는 까말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희한해요. 정말 희한하네요. 자, 뮤직맨의 커틀라스 모델 저희가 예. 인우 씨는 흰머리가 별로 없네요. 흰머리 아 그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 그래요? 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옆에서부터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네, 뭐 준수하죠. 네, 뭐 준수한 정도인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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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은총 씨는 아주 새하얗네요. 아 근데 저는 네. 그 검정색 머리 있을 때 흰머리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 흰머리가 그럼 그 흰머리를 약간 뽑느니 차라리 다 흰색으로 물들이겠다 이건가? 아, 진짜 굉장하네요. 군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관을 태우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용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희한한 게 머리숱 많은 사람들 꼭 흰머리가 많대요. 그렇군요. 네. 당연하죠. 그 인구 밀도에. 그렇지. 아, 흰 애들도 그 뭐 비율만 대개 하나씩만 그치. 있어도 삼천에 많겠지. 이게 머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예. 히든 검든 상관없이 많은 게 좋다. 제가 정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좋겠다. 그렇죠. 색깔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자 커틀러스 모델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커틀러스 저희가 1월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커틀러스 314만원짜리 모델들 색깔별로 저희가 돌렸거든요. 아, 회색, 파란색, 흰색 그리고 검정까지 1월 23일날 저희가 싹 돌렸었는데 검정색은 조금 가격이 비쌌네요. 339만 9천원. 다른 애들은 314만 9천원. 한번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이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뮤직맨에 있어서 가장 범용성 담보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부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뮤직맨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9.5를 주셨고요 그때. 예. 저는 짱짱하고 깐깐한 TDC 이때 그때 우리 타이거 드래곤 캐슬 범용성 아, 계속 그렇죠. 했거든요. 네. TDC 짱깐티 그래서 네. 9.5, 9.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즐겨요 뮤직맨 짱짱 깐깐 TDC 네. 네. 9.5, TDC. 9.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즈우드를 올리니 따뜻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불닭볶음면에 아이보리 화이트 치즈 추가 그래서 네. 9.5에 9.0 점수가 다 높았군요. 엄청나게 잘 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트 블랙독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 검은색 그 네. 10점 주셨습니다. 오. 저는 마음을 훔치는 흑마법 이래서 네. 19 지금 보면은 거의 평균 점수가 9점 한 2, 3은 되겠어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커틀러스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커틀러스 모델은 이제 뭐 뮤직맨의 그 하위 브랜드인 그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도 네, 굉장히 호평이 많이 네, 호평을 받고 있는 하이 모델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커틀러스입니다. 커틀러스 오늘은 314만 9천 원의 예전 모델들보다 조금 비싸고 그때 블랙보단 조금 싼 329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차콜 네, 프로스트입니다. 차콜 프로스트. 자,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엔드 범용 기타 커틀러스 싱싱원 버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고급스러운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 블랙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요거 커틀러스 한번 오늘 차콜 프로스트 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9만 9천 원을 가격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7cm, 무게는 3.19kg, 두께는 38+2mm, 12프레트 뚫린 73, 실측 수치가 전부 다 아담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디에는 엘더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은가루 쫙쫙 뿌려놨고요. 그렇죠. 네, 여기는 네,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쉘러 M6 IND 락킹 헤드머신이 뮤직맨답게 4:2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멜라민 너트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제임스 발렌타인에서는 멜라민 블랙이었죠. 블랙 그렇죠? 멜라민. 화이트. 너트. 네, 이번에는 그냥 멜라민이고요. 너트는 41.3mm 지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열 반지름 10인치 254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입니다. 픽업은 뮤직맨의 커스텀 험버커 브릿지 픽업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마운드 싱글 코일. 요게 뉴 와이드 스펙트럼 뮤직맨의 사일런트 서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험버커가 그러니까 험이 없는 싱글. 네. 네, 싱글인데 험을 잡아주기 때문에 액티브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싱글 코일의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험을 잡아주는 개념으로 배터리가 구동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는 500시간 가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험버커의 무슨 액티브 픽업처럼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험을 줄여주는데 네.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쓴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1단으로 놨을 때 브릿지일 때는 그 리듀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안 사용합니다. 이건 패시브예요. 그리고 패시브. 2, 3, 4, 5단이 액티브가 됩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배터리를 되게 짜끔짜끔 네. 사용하면서 그냥 험을 잡아주는 네. 역할 정도만 한다. 본격적인 액티브가 아니죠. 네, 그건 거죠? 아니죠. 네, 그래서 500시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특이한 서킷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직맨의 모던 트레몰로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1, 2, 3, 4호는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것만 한번 미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1단에다 놨을 때는 험버커 하나 먹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단에다 놓으면 험버커와 미들이 패럴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단에다 놨을 때는 네 미들, 그리고 4단에다 놓게 되면은 미들과 넥 쪽이 패럴렐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넥 쪽 하나 싱글로 들어가게 되고요. 차례대로 가는 네, 차례대로 갑니다. 가겠습니다. 험버커 같기는 해요. 네, 험버커죠. 아, 바달바달. 네, 그렇죠. 2단입니다. 출력은 발렌타인보다 좀 많이 작군요. 네. 확실히 연주감이 좋습니다. 네. 전형적인 듯 하면서도 은근히 뭔가 그 뮤직맨만의 그 독특한 그 감성들이 묻어 있습니다. 네. 되게 써먹기 좋겠네요. 마찰이고요. 네, 오, 이렇네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간 픽업 소리가 참 좋네요. 네. 중간 픽업이요. 네. 네, 미들 픽업 저도 좋네요. 저 3, 4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하하. 좋습니다. 아유, 팝적으로 정말. 아주 좋아요.
커머셜. 우와, 아 좋네요.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 요거만 들어보겠습니다. 어 좋다. 아, 좋다. 이게 커틀러스가 기본 클린톤만 쭉 다섯 개 들으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메이킹을 하면은 어, 진짜 잘 그래. 묻어나고 너무 예쁘게 세팅이 되니까 진짜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마샬 게임. 네, 네, 솔직히 아까 그냥 기본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 게 막 이런 이랬는데 어 물리면 이게 얘가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마샬 게임 이런 것도 소리 좋고. 물건이에요. 훌륭합니다. 확실히 마샬 게인이라는 게 되게 락킹한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팝하죠? 어, 맞아요. 되게 깔끔하게 깔끔하고 매끈한 느낌이 예. 나죠. 네. 그게 커틀러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뮤직맨이 뭐 지금 요즘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고급 기타 완전 고급 기타였죠. 완전 네. 그거였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그 소재들도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고급 수고 네 그리고 왜 버드아이 메이플레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때 버드아이는 거의 뮤직맨에서만 볼 수 있는 네. 그런 스펙이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되게 좋은 기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또 다시 이제 뮤직맨 두 편 하면서 느끼는 건 뮤직맨 정말 기타를 잘 만드는 회사다는 거는 맞아요. 정말 변함이 없고 역시나 지금도 잘 만들고 있고 그 퀄리티도 역시나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는 게 저도 20대 초반에 이제 그 선배들 중에 뮤직맨 쓰는 사람들 보면은 그 뮤직맨 엑시스 슈퍼 아~ 스포츠 풀 옵션 뭐 있어요. 네. 아~ 거기다가 이제 막 거기 피에조 픽업 달려 있는 네. 분들 아~ 많잖아요. 와 그런 거 보면 진짜 고급 기타의 끝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지금이야 조금 뮤직맨이 익숙해졌지만 그때는 그 하이엔드를 넘어서는 예. 하이엔드의 느낌이 있었는데 네 요게 여전히 뮤직맨의 기타를 계속 잘 만들고 있다. 그렇죠. 20년 그, 이상 그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뮤직맨과 이제 앤더슨이 그냥 약간 서로 난 뮤직맨 나 앤더슨인데 약간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동급의 네, 그런 느낌이었죠. 네. 지금도 뭐 물론 진짜 이 볼페미네 리저브 BFR 모델로 가면은 그 어떤 뭐 레코딩 전용 기타들 세션 기타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문 스튜디오 레코딩용 브랜드들 다 씹어먹는 퀄리티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에는 약간 뭐 무난한 인상이었는데 묻히면 묻힐수록 아, 네, 놀라운 커틀러스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씨도 멋진 시연 한번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또 이렇게 감성적인 요것도 좋네요. 이런 거 좀 하지 왜? 근데 또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요 앞에
그 이 메이킹 톤을 하면서 좀 더 이런 쪽 그러니까 약간 더 더 멜로우하고도 그, 감정적이고 아니 아니 그 약간 선생님 그 있잖아요 네시빌 사운드 있잖아요 그 LA 아, 사운드 같은 거 네네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얘를 부각시켜도 어땠을까라는 아,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걸로만 뭐 커틀러스로만 듣기 아까운 그런 느낌의 시연이었으니까 네. 다음번에도 또 좀 팝적인 기타의 이런 네. 멜로우한 느낌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커틀러스는 그냥 단순히 뭐 락 기타 혹은 그냥 범용 기타라고 할 게 아니고 네. 진짜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되게 특화된 장르, 조금 더 개인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다채로운 그런 사운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정말 되게 질 좋은 백지와도 같은 질 좋은 한지와도 같은 네. 네. 물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의 네,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뮤직맨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히트송맨. 히트송맨. 네. 히트송맨. 히트송맨. 좋습니다. 한주 평 듣겠습니다. 얘들아, 형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요즘 이렇게 쏟아지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 속에서 네. 꿋꿋이 살아남고 꿋꿋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안에 고이 품은 은장도 그렇게 아, 좋습니다. 네.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거죠. 네. 절대 굴하지 않아요. 네. 겉으로는 되게 네. 여리여리해 보여도 언제 찔러 언제 항상 품고 사는 은장도예요. 네, 커틀러스 좋습니다. 저는 이거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네, 320만 원. 그 저 모던한 기타를 살 수 있다면 이제 입시하시는 여러분들 엄마한테 자꾸 제임스 타일러 이런 거 사달라고 쪼르지 말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그것도 생각하셔서 이런 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 329만 원이 뭐 부모님한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은 네, 그건 아니지만 제임스 타일러보다 낫죠. 제임스 네. 타일러 존서 이런 가격대 PRS보다는 네. 훨씬 낫죠. 네, 또 보겠습니다. 네. 구구구. 네, 구구구. 네, 오랜만에 또 은하철도 나왔습니다. 네, 은하철도. 네, 일어나진 않아도 되는 정주. 구구구. 네,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형적인 레코딩 셋업이 아닌 이렇게 좀 독특한 느낌의 기타를 스튜디오 레코딩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를 네. 차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녹음실 갔을 때 작곡가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거는 레코딩하기에 좀 아쉬운데 라는 얘기 절대 안 나와요. 맞아, 무조건. 절대 안 나와요. 이럴 거예요. 처음에는 하다가 야 이거 잘 묻는다.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야 이거 음악을 해치지 않는다. 야 이거 또 갖고 와라. 이런 얘가 그러면서 갑자기 야 네 타일러 말고 야 이걸로 하자. 이거 하자. 형 이게 더 비싸. 그 너무 세. 맞아 맞아. 너무 세. 아니 이게 딱 보면은 네. 요새 뭐 프로듀서들이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막 타일러 들고 가야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 기타리스트의 어떤 자유도와 자기도 되게 독특한 톤을 자꾸 찾아가고 있는 맞아요. 가려고 하는 탐구 정신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설득력 있는 기타 나오면 무조건 환영이에요. 그럼요. 기타 비싼 것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발라드 깡패예요. 발라드 음악에 들고 가면 네. 야 너무 좋다. 맞아요. 너무 좋다. 이것만 들고 와라. 그리고 뒤에 이제 흔히 우리 꽝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꽝 네. 우리 네. 그 뒤에 이제 백킹 깔 네. 때도 네.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정말 매끄럽게 쫙 깔아놓고 맞아요, 맞아요. 네,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발라드 깡패 네. 커틀러스 RSHSS 999를 받았다는 소식을 발깡, 네, 발깡. 우리 발깡 커틀러스 앞으로 별명 확실하게 생겼네요. 발깡입니다. 네, 발깡 발라드 깡패 그렇습니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갑자기요? 네, 다 있지 뭐. 발깡까지 했으면 다 있지 뭐. 나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고. 네, 뭐 마무리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네. 남는 건 발깡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들 발깡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